다음 소식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서구 의회가 보육과 관련된 시설을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에는 구립 장난감 도서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유천동과 죽천동에 있는데 이들 장난감 도서관은 각각 2021년과 2022년부터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장난감 도서관은 다른 지역보다 연회비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그만큼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배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는 장난감을 보내드리고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용하시고 다시 택배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젊은 맞벌이 세대가 이 장난감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장호섭 달서구의원은 구립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본동과 성당동, 이곡동, 감삼동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월배 지역에는 아직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습니다. 달서구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어린이의 40% 정도가 월배 지역, 특히 일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건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 숫자를 조사한 결과 49,700 몇십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제 진천동, 우리 유천동, 월성 1동이 그 4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구청에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달서구는 대구의 하나뿐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